이도를 잡을 도리가 없군요. 지금은 백이 여기 네. 돌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잡으러 가는 입장은 아니에요, 흑이 오히려. 안 받았어요. 아, 흑은 우변의 백도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뜻인가요? 근데 이 돌을 다 네. 잡더라도 귀를 다 백에게 내어주게 되면 별로 득은 없어 보이는데요. 아, 집 자체는 우변이 클수 있지만 우상은 또 안팎으로 집이 그렇죠? 예. 달라지니까요. 언뜻 보면 백도 다음 수가 여의치 않아 보이는데, 그렇죠. 조은영구단 그 수를 준비해 놓고 있죠. 여기를 이렇게 차단을 해봤자 끊어가면서 이쪽 뚫는 것과 한점 잡는 게 맞보기이기 때문에, 네. 예, 이 젖히는 수를 보고 여기까지 치중을 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백이 이한 점을 이렇게 살리고 이쪽과 여기를 붙여서 넘어가는 걸 맛보기로 하면 뭐 흑이 많이 괴로워 보이는데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한 점을 살리고 맛보기로 하면 귀를 살리더라도 백이 또 여기를 넘어가고 나면 흑이 얻은 게 아무것도 없고. 이걸 둘때 차단을 하게 되면 그때 젖혀 있기만 해도 흑도를 완전히 잡을 수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지금 백이 이렇게 빈 삼각으로 둔 손은 썩 좋진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잡게 되면 귀는 잡더라도 조은영 구단이 이제 귀만 잡으면 무조건 좋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갔군요. 이한점 잡히고 여기가 크게 공백까지 다 흑집으로 변하게 되면 그것은 백이 이걸 이 수를 두기 전 장면으로 본다면 좀 아쉬움이 있죠. 네. 귀는 잡혔습니다. 문제는 우변인데요. 흑이 일감은 뭐 여기나 아니면 이렇게 꽉 막아서 이 돌을 두 점을 잡아 놔야 될것 같아요. 이 돌이 도망가고 나면 또 흑이 오히려 약점이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남은 게 그렇게까지. 있나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큰 자리가 남아있는데 이런 데를 붙여서 뭔가 응수를 타진하는 건 흑이 백이 반발을 했을 때 나중에 이 자리를 뺏기게 되면 여기가 웬만큼 잘 돼서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네비핑구단이 뭔가 지금 귀를 이렇게 잡혀서는 이게 뭐 이대로 무난하게 가서는 바둑이 진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뭔가 좀 싸움을 걸어가는 건데 글쎄요. 그 전에 흙이 밀려 있었던 것도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조은영구단 그냥 여기만 연결해도 되는데 이것도 한점 잡히는 게 싫다 그건데요. 어차피 이거 뚫려도 이렇게 늘어도 이 수상전 안 되거든요. 네. 유가무가라. 여기까지 입고 버티네요. 흑이 끊어봤자 끊는 자세가 좋지 못하다. 뭐 그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깥 공배가 다 채워져 있어서 자세가 좋진 않은데요. 차충이 걸려 있어서. 네. 그리고 설사 저렇게 끊어서 나중에 이 백돌 두 점을 제압해 봤자
이돌이 제압 안 돼서 살아나오게 되면 이 2점하고 이 2점은 집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두 텀은 이게 좀 더 있다고 할지라도 뭐 비교가 안 되는데요. 소화가 되는지도 의문이고요. 예, 이돌이 공배가 채워져 있어서 네. 다음의 행마가 무거운 행마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힘있게 밀 수 있어야 하는데 밀고 젖힐 수가 없는 거죠. 예, 밀고 젖혔다가는 이걸 끊어서 이렇게 해서 젖히면 이걸 끊고 이렇게도 해야 되는데 이거 빵 때리게 되면 쪼딱 망하게 되죠. 네. 내외핀 구단 입장에서는 조은현 구단이 아주 껄끄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1승 1대 정말 큰 승부에서 졌던 상대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으니까요. 흑이 일단 호구를 쳤는데 먹여쳐서 단수치니까 모양이 완전히 무너지는데요. 이렇게 모양이 우형이 되면서 백이 오히려 기분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끊으면 네. 잡을 수는 있는데 이쪽을 끊으면 잡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수를 당하고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럼 또 이 돌이 이쪽 방면에 영향을 주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데 뭐 여기 다 당하고 여기 나중에 차단하게 되면 여기에 백집이 흑집이 불어난 것보다 더 크게 날 것 같아요. 네. 예. 너무 괴로운데요. 예, 그래서 잡을 수 있는데도 돌림당하는 게 회돌이가 기분 나빠서 그걸 잡지 못했어요. 근데 흑돌 모양이 아주 사납죠. 네. 전형적인 포도송이 모양이 됐고요. 그리고 백은 정말 어디 하나 뭐 신경 쓰일 만한 데가 없어요. 뭐 이 돌을 나중에 이제 살릴지 말지만 결정하면 되고 뭐 흑이 이거 잡자니 또 백이 그냥 적당히 지금 여기 뭐 한 칸 톡톡 띄워놓기만 하더라도 이게 숨이 톡톡 막힙니다. 네, 끊었는데요. 흑이 이렇게 크게 움직인 것 치고는 변변치 않은 수입입니다. 그렇죠. 후수로. 네. 네, 조용히 이제 거기까지 살려 나오죠. 근데 그 돌이 이렇게 살아가면 네. 사실 이 흑돌도 완생 형태가 아니에요. 지금 상대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내 돌도 확실히 못 살아 있으면 공격이 잘 될 리가 없죠.
흙은 뭐 양쪽 자충을 노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런 정도 이 입구자 정도 하나 선수하려고 하는 거죠. 뭐 양자충으로 뭔가가 되려면 빅 형태가 나거나 하려면 여기에 돌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은 그렇다고 이렇게 두고 여기서부터 지금 조이는 건 이쪽을 백이 먼저 두면 이건 될 리가 없죠. 그곳을 하나 또 단수쳐 놓게 되면 이쪽 수상전에서 또 한 수를 백이 이득을 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 지금 흙이 뭔가 글쎄요 그냥 때렸어야 되는 것 같은데 수순도 좋지 못하네요. 왜냐면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는 이걸 때리는 게 선수가 아니거든요. 여기 돌이 아. 하나 놓여져 있기 때문에 네. 한 수가 늘어버렸어요. 이젠 때려도 손을 빼도 다음에 흙이 이곳을 두면 그때 이으면 원래 젖혀서 한 수를 줄이면서 둬야 한 수를 메꿀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이젠 흙이 한 점을 때리는 게 후수가 돼버렸어요. 네. 근데 여기 한 점 때리는 게 후수가 되면 아까 백이 지금 또 여기 하나 그렇죠. 있잖아요. 네. 여기 툭 막히게 되면 이게 뭐 아예 바둑이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요. 수순 미스로 상변 끝내기만 한 셈이 됐고요.